66번째 주 중에 한 시작합니다. 10월 17일 2024 보그성전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패션 행사인 만큼 인기 배우들이 총출동했는데요. 화려함을 자랑하는 행사인 만큼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를 선보인 여자 배우들이 화제였습니다. 어디에서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조르사는 이번에도 화제였는데요. 평소 조르사의 스타일보다 조금은 과감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행사에 나타난 그녀에 대해 반응이 조금은 엇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85화라 불리는 여자 배우들의 스타일링도 화제였습니다. 우아한 느낌을 잘 살린 스타일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85화 배우들의 뒤풀이 현장 사진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그 편집장과 함께한 뒤풀이 현장에 류시시, 양미, 유혁비 등이 참석했는데요. 양미와 유혁비는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터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한 프레임에 사진이 찍힌 모습에 중국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영어 싱글 앨범 You Are을 발매한 조르사가 2024 도우인의 밤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짙고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과 블랙 드레스를 매치한 조르사의 메이크업과 의상 등이 신곡과 함께 화제를 모았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기대작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지금 우서은 정우예의 영야성화와 조르사 류은영의 주려목막이 비슷한 시기에 방영을 시작해 맞붙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해외 중드 시청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배우들이라서 해외 팬들도 기다리고 있는 두 작품입니다. 새로운 작품 협연 소식이 많이 전해진 한 주였습니다. 양쯔와 한동근이 가업에서 만납니다. 가업은 캐스팅을 확정했고 10월 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0일 맹자이 왕홍이 주연의 삼선미회가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선미회는 웹시리즈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라고 합니다. 로맨스 드라마 타비연화 정막에 담송훈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전해진 담송훈의 차기작 소식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송훈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최근작 니비성광미녀를 성공으로 이끈 담송훈과 춘새끼정인을 성공으로 이끈 리시엔이 결혼이이라는 작품에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혼이이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사랑과 오해를 그리는 현대 로맨스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주를 이일동으로 확정하고 남주로 승례와 왕자기가 거론되고 있는 고악풍화록입니다. 고악풍화록은 판타지 선역 로맨스 드라마라고 합니다. 장정희 진철원의 협연을 힐라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정 발표는 아니지만 윤곽이 잡힌 듯한 기사가 자주 보이는 힐라인데요. 이 작품은 고장 미스터리 스릴러와 로맨스가 결합된 스토리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로맨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물에 도전하고 있는 쉬카이의 차기작으로 방원800미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원800미는 어드벤처 범죄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백록 왕성월이 당궁기한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궁기한은 고장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로 웹시리즈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장신성과 정우예가 남부당안에서 협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장신성과 정우예의 협연에 많은 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 중입니다. 안락전으로 만난 디리러바와 공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리러바는 아마전을 촬영 중인 공주네 촬영 현장에 애프터눈티를 보내며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심중순이의 칠야설이 방영을 시작했으나 기대보다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는 기대감이 상승했던 드라마였는데 식상한 설정, 어설픈 CG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입니다. 초반 탈주자가 속출 중이라고 하는데 초반을 넘기면 재미있어진다는 리뷰도 많은 편이어서 취향의 차이일 뿐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칠야설 감독이 부산애의 연출을 맡았다는 소식에 부산애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성희의 팬들은 설마 부산애마저 CG가 엉망이지는 않겠지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영 예정 소식이 전해진 드라마 리스트입니다. 방영일이 확정된 작품도 있고 아직 예정일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몽길이는 10월 26일, 영야성화는 10월 31일, 주려목막은 11월 11일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양과 방일륜의 드라마 우림령의 촬영 현장이 화제 연속이라고 합니다. 두 미남 배우의 팽팽한 외모 대결, 연기 대결로 현장 유출 장면이 공개될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림령에서 양양이 맡은 역할이 전조라고 합니다. 방일륜이 전조의 라이벌 격 인물인 백옥당을
그동안 고장극에서 보기 힘들었던 장양남이 여자협객 곽영, 장여희가 또 다른 여협 장월사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소요소몽랑 주거편이 2025년 1월경 방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주거편의 방영 소식도 방영 소식이지만 네티즌들은 성희와 이일동이 출연한 호요소옹랑 왕권편이 주거편 방영 이후에나 볼 수 있어 빨라야 내년 중후반에나 방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고장극에 출연한 남자 배우 비율 탑5가 정리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5위는 설흥영주, 나기원, 기금조 등의 작품에 출연한 51%의 쉬카이, 4위는 설령웅, 수시영웅, 연화루, 전경기 등의 작품에 출연한 66% 증순위, 3위는 창남결, 운지유, 영한여몽, 도안연, 사회준명 등의 작품에 출연한 70% 장능역, 2위는 설령웅, 수시영웅, 안락전, 일년관산, 절효 등의 작품에 출연한 75% 류운영, 1위는 여군가, 사나월명, 침향여설, 연화루 등의 작품에 출연한 87%의 성이었습니다. 조로사 진희정의 허하요한의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조로사가 성숙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는 첫 번째 작품인 만큼 촬영 당시부터 늘 화제가 되었던 작품 허하요한입니다. 여성 앵커 역을 연기하는 조로사의 세련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예고 영상입니다. 강원 조우정 주연의 독신여인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독신여인은 승환기 매개적 고사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주희견 왕영로 주연의 12봉신의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12통의 편지라는 의미의 12봉신은 미스터리 판타지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2024 웨이보 음악성전에서 류은영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음악성전 당일에 류은영은 목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훌륭한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요즘 호평일색인 드라마 금수안녕의 저작권을 중화TV에서 확보했습니다. 금수안녕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장환희, 인민의 연기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러시먼, 러인형 캐릭터는 각각 1위와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신성, 왕이원의 사부득성성의 저작권을 중화TV에서 확보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에서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설렘 가득하게 그리는 드라마 사부득성성입니다. 10월 14일 방영을 시작한 오근헌, 류아기 주연의 추나염의 저작권을 아시아엔 모아에서 확보했습니다. 모아 앱을 통해 10월 24일부터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류아기가 연기한 모용경화 캐릭터는 금수환영과 칠야설 캐릭터에 맞서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권차 주희연 주연의 사방관의 저작권 역시 아시아엔 모아에서 확보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니 장상사의 단권차와 사방관의 단권차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단권차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해져서 기대가 되는 사방관입니다. 사장낭만이 10월 27일 방영을 시작합니다. 사장낭만은 현지 방영 당시에도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평가를 받은 위철명, 장간영 주연의 드라마입니다. 사장낭만을 보면 위철명이라는 배우에게 입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일지 기대가 됩니다. 66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